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요리를 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요즘 한식 대첩에 엄청 꽂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용봉탕이 나와요. 원래는 자라를 가지고도 하고 이제 잉어로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잉어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잉어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닭 육수를 내줄 거예요. 산닭을 잡았거든요, 오골계를. 그래서 간이랑 똥집이랑 심장, 그 다음에 닭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도 좀 넣어주고 마늘, 그리고 뭐 백숙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나 넣어주고 물, 먼저 육수를 넣어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우 깜짝이야. 잉 어 제가 잉어를 구해왔습니다. 너희 자식 입에 안 와. 빨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목숨을 한 번에 딱 끊어줘야 되니까 먼저 밑에를 끊고 이렇게 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피를 좀 빼줄게요. 일단 비늘을 벗겨줄 건데요, 비늘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손을 쑥 집어넣어서 하니까 바로 벗겨지더라고요. 이거 원래 지느러미부터 해줬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잘라줄게요. 칼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위가 나은 것 같아요. 맨 앞에는 엄청 뼈가 크거든요. 지느러미가 끝났으면 이제 배를 볼게요. 너무 더러우니까 내장 깨끗이 씻고 올게요. 그 다음 청주에다가 얘를 재워 넣습니다. 그냥 물에다 해도 돼요. 그냥 물에다 담가놔도 돼요. 재워 놓고 이제 저는 닭을 손질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잘 삶아졌어요. 지금 이거 한 4-50분 구웠거든요. 닭을 던져줍니다. 완전 푹 삶아져가지고 얘네들이 지가 분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육수만 걸러주고 기름을 살짝 제거해줄게요. 닭 육수에다가 소금하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이제 잉어 한번 씻었어요. 잉어 넣고, 저희 할머니가 흙냄새, 이거 민물고기 냄새를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황기를 한 뿌리만 더 넣고, 아까 닭 삶을 때도 넣었지만 배추, 알밤 깐 거예요. 그 다음에 삼 한 뿌리, 풍우추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다 써가지고 가루추, 그리고 닭 육수,
이제 살코기만 발라가지고 잘게 찢어주세요. 살짝 푹 삶아줘가지고 후두두두두 떨어주고 깔끔하게 내고 싶으면은 닭가슴살만 찢어서 내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오늘 집에서 가족들이랑 먹을 거니까 잘게 찢은 닭고기에다가 다진 마늘, 그다음에 깨, 참기름, 소금, 간장 조물조물 양념해 주세요. 이렇게 썬 다 끓였고요. 지금 한 1시간 반, 2시간 가량 한 것 같아요. 이 위에 이제 고명만 올리면 끝인데, 이거는 할머니 딱 먹을 때 고명 올릴게요. 이렇게 닭고기와 지단 버섯들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고사리 넣고 조림을 했어요. 매콤하게. 네, 이렇게 힘들고 힘들었던 용봉탕 만들기 끝이 났습니다. 자라로 하고 싶었지만 옛말부터 자라를 그렇게 하면은 안 좋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속설 믿지는 않지만 피하면 피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잉어로 만들어봤고요. 최대한 관건은 냄새 안 나게, 조금 특히 흙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손질이 진짜 가장 힘들고 제일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이거 하다가 진짜 내가 이걸 왜 도대체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바닷고기가 아니고 또 민물고기다 보니까 냄새가 진짜 엄청났고, 힘들었던 거 탑으로 뽑자면 지금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영상이에요. 잉어를 무식하게 그렇게 그걸 사와가지고, 그래도 약간 맛은 장어탕? 약간 추어탕, 장어탕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건강식으로, 보양식으로 이렇게 먹는 음식이니까 그렇게 막 썩 제 입맛에 맞는 건 아니었어요.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맛있었어요. 닭육수에다가 생선 육수까지 이렇게 내가지고 구우니까. 그리고 국물이 이제 젤라틴이 나왔나봐요. 그래서 약간 묵처럼 이렇게 식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했었고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뿌듯했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